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이블을 보면서, 바이블이 유대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급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이블은 도덕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적 어떤 한계를 두고 볼때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그 전통 종교와 비교할 때더 도덕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누구도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가정한다면 내가 기독교인인데 다른 어떤 종교인, 다른 어떤 그 교육을 받은 사람, 다른 어떤 사회적 그 단체 이런 사람들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더 뛰어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슬프게도 사실은 그게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 전통 종교를 가진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너그럽고 또 뭐라 그럴까 좀그 부드럽고 그 사람과의 친화라든지 친목 관련된 거라든지 또 우리가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도덕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유하지 않나요? 이건 멘토가 좀그 선입관을 가진 건가요? 예,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보다는 그 한국이라는 사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의 그 전통 고급 종교, 한국에도 보다 한국인에 가까운 종교는 도덕적인 고급 종교가 아니고 아주 보다 더 저차원의 그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실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치하고 고급 종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인 고급 종교를 가진 분들이 훨씬 더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기독교는 교리적으로 도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일이죠.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느끼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이 구원의 수단이 도덕과 무관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하고 구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강조를 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내가 사람을 때려 죽여도 예수를 믿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도덕을 무시하는 그런 성향을 양성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지금 멘토가 뭐 연구해 본건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것을 좀 부추기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이블은 도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블은 명백하고 뚜렷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얘기를 합니다. 도덕의 핵심은 더 롤드 가시다. 더 롤드 가시 빠진 도덕은 핵심이 빠진 도덕이다. 그래서 그거는 도덕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멘토가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기독교 윤리, 기독교의 도덕이라는 측면에서 맞는 말이다라고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롤드 갓이, 바이블에서 얘기하는 더 롤드 갓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듯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롤드 갓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의 하나님이냐? 그건 인류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면은 더 롤드 갓이 도덕의 핵심이라는 얘기는 유대교의 도덕의 핵심이고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아니라 인류, 인간 사이의 도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기독교인은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바이블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의 핵심이 더 롤드 갓인데 이것이 사람에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더 롤드 갓이 도덕적이기를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도덕적이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롤드 갓의 도덕을 대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에 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이려고 노력하지 마라. 내가 근신하고 금욕적이고 욕심을 떨구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그게 가능해지냐? 더 롤드갓의 힘을 의지할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도덕의 핵심이 바로 더 롤드 가시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자칫 잘못하면 빠뜨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기독교는 도덕을 무시하는 것 같은, 도덕적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바이블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다른 한편 바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 그 롤드 갓이 도덕의 핵심이고 그 도덕의 핵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기독교인은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쾌한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또좀더 깊은 얘기를 한번 할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일형식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인트로덕션에서 베이직 코스까지의 이제 복습은 개념을 위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워킹 코스에 들어와서는 보다 이제 직접적인 그 문장들을 이제 보면서 얘기가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일형식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내일 이제 일형식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그 문장들을 이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형식 구조는 정말 간단합니다. SVI 딱 두 개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와 자동사로 구성된 서술어, 그렇게 딱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주어는 명사만 가능하니까 당연히 명사고, VI는 이제 동사죠. 자동사. 이렇게 이제 아주 그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멘토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이것이 왜 이렇게 복잡해지냐. 새가 난다. The bird fly 라고 하는 문장으로 공부를 한 한국인들이 왜 일형식 문장을 해석을 못하느냐. 그거는 지금 이 슬라이드의 맨 밑에
보여드리듯이 부사가 주어 앞에 올 수 있고 주어와 서술어 가운데 부사가 올 수 있고 또 서술어 다음에 부사가 올 수 있는데 이 부사가 이렇게 여러 군데 올 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부사 옆에 부사가 또 올 수 있고 그리고 이 부사가 그냥 단순히 제너럴리 이런 그 단어로 된 부사만 있는 게 아니고 구 또 절 이게 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꼽이 배보다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형식 문장이라는 것을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오늘 자동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동사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사라는 게 있고 하나는 타동사라는 게 있다. 이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그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나는 학교에 간다. 자동사죠. 나는 바이올린을 잘 켠다. 그 타동사죠. 이렇게 영어를 영어로 보지 마시고 우리말로 그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 간다. 을을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사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나는 바이올린을 잘 켠다. 바이올린을 목적으로 나왔으니까 타동사라는 거예요. 단지 언뜻 볼 때,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언뜻 볼 때 이게 을르르로 해석이 안 되는데 목적어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케이스고 그건 따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케이스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런데 영어의 대부분의 동사는 태어날 때부터 자동사, 태어날 때부터 타동사 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참고로 이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hange 이게 변하다 라고 해석을 하면 자동사가 되죠. 그러나 바꾸다 라고 해석하면 타동사가 되는 거죠. 오픈을 볼까요? 열리다. 자동사죠. 왜 자동사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영어를 나는 영어 하면은 쥐가 나라고 하는 분들도 금방 아실 수 있잖아요. 오픈. 이거를 내가 해석하기를 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럼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당연히 타동사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보죠. change, 바꾸다. 그러면은 당연히 뭔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바이블을 읽어서 사람이 변화받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바꾸다를 변하다라는 스타일의 말로 쓸수 있어요. 쓸수 없는 게 아닙니다. 변화시키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바꾸다를. 변화시키다. 변화시키다도 상대방이 있어요. 변화를 시키고 말고로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타동사죠. 그럼 이제 내일은, 이러한 그 문장, 즉 일형식 구조의 문장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5의 1절을 계속해서 23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And the rolled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rolled 하면 이게 여호와라는 게 이게 그 대명
대문자로만 구성된 이 롤드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LORD라서 주인, 지배인 이런 뜻이 아니고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게 더 롤드라고 표시는 하지만 롤드라고 쓰고 여호와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배인, 주인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unto her, 그녀에게. 부사니까 이거는 해석을 저기 문장 구조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실 때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셔야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레베카가 지금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태 안에서 애 둘이 너무 격렬하게 싸우니까 이제 죽겠는 거죠. 배가 아파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지금 물어봤죠. 도대체 이게 내가 왜 이런 곤란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지금 더 롤드 여호와가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투 네이션스. 요게 지금 이제 세드의 목적어니까 이제 크게 명사가 되겠죠. Two nations are in the womb. 두 나라가 are 있다. 어디에? In the womb. 너희 태 안에. 그리고 two manner of people. of people가 뒤에서 이렇게 형용사 구로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두 민족 이거예요. 두 민족이 shall be separated, 나뉜 것이다. 나뉘어질 것이다죠. 어디서? From the powers, 너의 그체 내에서 육체를 통해서. And the one people, 그 중에 한 사람은 shall be stronger, 더 강해질 것이다. Then, 야, 여기 조심하세요. 이게 접속사예요. The other people, 다른 또한 사람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멘토가 여기를 2형식 문장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거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 And the other, 그런데 the other, 그 형이 share, serve, 섬길 것이다. 더 영걸, 그 동생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된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된 다음이 이게 제가 지금 2형식 절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면 딱 the other people 하나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명사 하나가 딱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the other people가 주어예요. 주어. 이게 이제 접속사죠. 된이 주어고 이 other people 다음에 shall be strong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shall be strong이. 이게 이 then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의 특징이에요. 앞에서 유추 가능한 모든 것을 생략합니다. then 다음에는. 그래서 여기에는 the other people 주어, 그 다음에 shall be 서술어, 그 다음에 stronger는 아니죠. stronger는 이 앞에 the one people이고 the other people은 stronger는 아니죠. 그냥 strong이죠. 예, 그래서 the other people shall be strong까지.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문장이에요. 이거는 그 앞에서도 아마 설명했었던 적이 있을 건데요.
나중에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가 또 있을 거니까 그 정도로 하고 일단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And when 뭐뭐 한 때 a whole days 그녀의 그 날, 날이 그러니까 어떤 날이냐 to be delivered 해산할 날 해산할 날이 were prepared 꽉 찼을 때 그러니까 도래했을 때 그런 뜻이죠. 이렇게 여기 명사가 아니고 부사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해산이 임했을 때 그런 뜻이죠. 오라 이런 뜻이죠. There were twins 쌍둥이가 있네요. In her womb 그녀의 그 뭐죠? 태안에 태안에. 그래서 여기 twins가 주어가 되겠고 worry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쌍둥이가 있었다. 이런 문장이죠. And the first came. 그 마지가 came out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면 red 빨갛게 나왔어요. 빨갛게. 그런데 여기서 물론 이제 요 뒤에 came out이라는 말이 이제 요거하고는 다른 상황으로 다시 나오지만 여기서 캠아웃은 나왔다라는 의미의 캠아웃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비동사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비동사. 그래서 첫째는 모양새가 빨갰다 그런 뜻이에요. 오후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오버 덮여 있는 모든 것이 like 같았어요. 뭐 같았느냐? on hairy garment 털옷 같았어요. 빨간색 털옷 같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they 그러니까 아이작하고 레베카죠.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이 코드 불렀어요. his name을 그 이름을 빨갛다 해서 이제 에사우 에사우라고 불렀다. 아, 요거는 오가 되고 요거는 오씨가 되죠. and after that 그 일 후에 요게 그 접속사가 아니고 명사죠. 대명사. 예. 그 일 후에서의 전명구입니다. came 나왔어요. his brother 그의 동생이 이게 주어죠. came out 여기서는 글자 그대로 came out입니다. 이제 태어났어요. 그런데 his hand 이 his는 또 누구예요? 예, 제이콥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동생의 손이 took 잡고 있었어요. hold on 이렇게 해서 took hold on 해서 이제 구동사처럼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요. 꽉 잡은 상태로 라는 뜻이에요. 이게 on이 이렇게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에사우스 here 그러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욕심이 내가 형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로 그 욕심에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겠죠. 그래서 his name 그의 이름 그러니까 동생의 이름이에요. was called 불리워졌어요. 뭐라고? 제이콥 이게 교활한 욕심쟁이 그런 뜻이죠. 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아이작 was 그때 이제 end 그때 아이작 was three scores years old 여기서 score이 20이니까 three score 하면 60이죠. 예, 나이가 60 육순이 됐어요. 언제? When she, 레베카가 bear, 낳았을 때 누구를? 그들을 쌍둥이니까 복수를 사용을 했죠. And the boys, 그 소년들은 아기들은 그류 성장했어요.
성장해서 에사우는 워저 커닝 헌터. 여기서 커닝은 교활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거예요. 맨 오브 더 피어드. 그 야생의 사람. 이 헌터와 이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냥꾼, 즉 야생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죠, 사실은. 제이콥 동생은 워저 플레인맨, 평지 사람이 됐어요. 평지 사람이 돼서 이제 여기까지 문장이 다 끝나고 여기 이제 분사구문으로 나온 거죠. 드웰링, 거주했어요. 어디에서? 인 텐트, 장막에서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형은 들로 사냥으로 쏘다니고 동생은 집에 이제 그 뭐죠 저 머물고 있었던 거죠. 앤 아이작, 아버지 이삭은 러브드. 여기서 러브드는 더 사랑하다 그런 뜻이죠. 에서 큰아들 에서를 그 사랑했어요. 왜 그러냐면 히 아버지죠. 예, 아이작은 디드. 이 디드는 이트를 강조하는 조동사입니다. 먹었어요. of his vention. 여기서 히스는 누구죠? 예, 에사우죠. 에사우가 잡아온 들사슴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but 레베카 어머니는 loved.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사랑했다는 뜻이죠. 제이콥 저 둘째 아들 제이콥을 더 사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이콥이 집안에만 그 박혀 있었으니까 어머니 심부름을 곧잘 했다라는 얘기죠. And 제이콥 소드. 여기서 소드는 이제 뭐 시큼한 어떤 것뭐 이런 뜻으로 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죽을 쏘았다 이런 뜻으로 스튜를 만들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테이지 스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만들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때 에서우 형이 came from 돌아왔어요. 어디서 돌아왔느냐? The field 사냥지에서 들판에서 돌아왔어요. 그때 he 형이죠. 에서우는 아주 faint 기진맥진해서 돌아온 거예요. And 에서우 에서는 said 얘기했어요. 이제 그 기진맥진해서 돌아왔는데 스튜를 끓이고 있으니까 이제 식욕이 동한 거죠. 투 제이콥 동생에게 얘기를 했어요. feed me. 요게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 동사 저쪽에 주어가 빠져 있죠. 예, feed 다우 나에게. 요게 아이오입니다. 아이오. 요 중간에 이제 아이 프레이디 얘가 이제 끼어들었죠. 삼형식 문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부탁하건대 이렇게 해석하기로 한 거죠. with the same red footage.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여기에 전면구처럼 돼 있지만 이게 그 디오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 이게 지금 데트가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 바로 그 팥죽. 지금 레드 포테지라고 해서 한글 성경에서 팥죽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상당히 잘 번역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I am faint 죽을 지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was his name 그의 이름이 여기서 이제 이름이지만 이제 별명이라고 보셔도 돼요. 코우드 불리였어요. 뭐라고 불리였느냐? 에돔, 이제 팥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인 거죠. 붉은색,
이란 뜻의 에돔이라고 이제 불렸다. And Jacob said, 그러자 이제 제이콥이 말을 했습니다. 역시 여기 에서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 명령어니까 세오미 팔어라 나에게 오늘날 너의 브라이트 라이트 장자권을 팔어라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을 달라고 한 거예요. 참 간이 크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에서우가 얘기하는 걸 한번 보면 에서우는 얘기했어요. 그까짓 거. I am 서술어죠. At the point of to die. 내가 죽을 지경인데 What profit? 무슨 이득이 share this birthright 이 장자권이 요게 이제 주어죠. 예, 이 장자권이 하겠느냐? 나에게 무슨 이득 되는 일을 해서 요게 목적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Jacob said. 그러자 이제 제이콥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Swear, 맹세해라, to me, 나에게, this day, 오늘. 여기서 이제 요 앞에까지는 뭐 경황 중에 하는 얘기가 될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아서 이제 맹세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척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처럼 진실보다 거짓말을 더 잘하는 상황에서는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물론 이 시대적으로도 고대였고 또 이제 지역적으로도 이게 이제 서남아시아 지역의 특성상 이렇게 스웨어를 한다는 것은 곧 계약을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다 두셔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인감도장 찍고도 하루 지나서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계약을 파기하는 이런 파렴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에서우죠. 그는 swear 맹세했어요. Unto him. 여기서 him은 누구죠? 예, 제이콥 동생에게.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대명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명사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And he. 예, 그는 sold. 팔았어요. 여기서 he는 당연히 에서우죠. His bright right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Unto 동생에게, Unto 제이콥 동생 제이콥에게.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나라도 장자권이 그 훨씬 더 컸었던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장자권이 일반자 차자나 삼자 사자하고 다 똑같은 권리를 이제 받는 그런 형태가 됐지만 옛날에 우리 전통적인 사이에서 장자권이 컸었던 때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컸어요. 여기 장자권은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권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수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된 그때서야 제이콥은 동생이죠. gave 주었어요. 에사오 형 에사오에게 요게 아이오죠. 그 브레드 앤 포테이지 오브 렌타이어스 그콩 이게 렌타이어가 통상적으로 이제 완두콩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앞에서 그 레드 포테이지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해볼 때
팥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그 팥죽, 요게 이제 DO가 되겠죠. 해서 이 사형식이죠. 사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And he did it. 그 여기서에서 오죠. 예, did 역시 it를 강조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팥죽을 한심스럽게 먹었다라고 해서 이 did가 지금 쓰인 거예요. And drink 또 마셨어요. 여기서 목적어나 이런 것이 and로 연결되는 것과 달리 이렇게 서술어가 연결이 될 때는 이게 문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he did it라는 문장과 he did drink라는 두 개 문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he rose up. 역시 이제 다 먹고 나서 일어났어요. 또 여기 he가 빠졌죠. he went 갔어요. 어디로? his way. 그 갈 길을 갔어요. 그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작권을 팔았잖아요. 그렇게 에사우는 despised 경시했어요. 그의 his birthright 그 장작권을 경시했다. 이건 나중에 이제 피눈물 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도 12개의 문장을 무난히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형식 전용 동사를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서 그 일형식 문장에 대한 학습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